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이 서울대교구 새 사제들을 만나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염수정 추기경은 어제 서울대교구청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사제품을 받고 첫 소임지로 나간 새 사제 20여 명을 만났습니다. 서울대교구 주교단도 함께 새 사제들과 저녁 기도를 바쳤습니다. 염추기경은 앞으로 사제 생활의 밑거름이 되는 초년 시절을 잘 보내길 바란다며 기도하고 묵상하며 자신에 대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그때 사제가 된 것이 그냥 이제 목적 달성 다 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죠.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사제 생활에 있어서 이첫번 1, 2년, 한 3년, 5년 뭐 길게 잡아서 이때가 아주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. 일생의 사제 생활하는 데에 여러분들의 습관이 이렇게 그 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제 됐으니까 중간 목표 때 그랬으니까 이건 뭐 그냥 이제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빼버리시는 게 좋아. 이어 늘 공부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며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제가 되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. 염추기경은 새 사제들에게 교황청 경신성사성에서 나온 강론 지침을 한 권씩 선물하며 신자들에게 기쁜 소식, 복음을 전하는 사제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. 새 사제들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교구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. 주임 신부와 수도자, 교우들과의 관계, 성사 집행과 신심단체 지도, 서울대교구 역사 등에 대해 배우며 서울대교구 사제단의 일원으로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. 염수정 추기경은 같은 날 교구장 접견실에서 아달지자 시메네스 주한 동티모르 대사를 접견했습니다. 시메네스 대사는 오랜 외세의 침략 이후 독립한 동티모르는 한국과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해방 후에 아픔과 상처를 회복하는데 전체 인구의 90% 이상을 차지하는 가톨릭 신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. 이어 추기경께 바보의 나눔,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, 피스메이커스와 같은 다양한 교회기관과 동티모르 간 국제협력사업의 기회를 요청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염수정 추기경은 지원과 협력 방안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보자며 단순히 모든 걸 도와서는 성장할 수가 없으며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찾아보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.